실시간으로 해봐. Everyone, this is Key from no. Shiny. I'm going to schedule. I'm Key. Key too. I'm Key too.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한국은 1시 반입니다. 지금 우리 셋이 떠나고 있어요. 어디로 떠나느냐 하면 떠나요. 여행 가고 셋이서 이 노래를 떠나버리고 이 노래를 훌훌 버리고 대부도 마파도 사실 제가 조금 그게 있었어요. 그 우리 그날 있잖아요. 촬영한다고 뮤직비디오 촬영한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저께.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조금 쉴 때 라이브를 켜볼까 했는데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날. 맞아. 첫날이고 또 오랜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 네, 막 그리고 이제 감독님도 이제 사실 처음 작업해 보시는 분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정신이 없어서 못 켰어요. 그래서 오늘 켰죠. 오늘도 뮤직비디오 촬영 가고 있어요. 오늘은 태민이 당첨이야. 태민이 무슨 늦게 끝나는. 그날 나랑 온이 형이랑 당첨이고 오늘은 태민이 당첨이야. 아 마지막까지 키가 참 힘들었어. 둘이 같이 왔어요 아니면 따로 왔어요 그때? 영감이 그때 나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가준다고. 나 들어가고 바로 가. 이게 더 나은데. 이게 더 낫지. 아닌가? 매니저님 이거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더 낫나? 햇살 들어오는 게? 햇살이래. 아 그래. 이거는? 아 이거는 별로다. 반사돼서 그치? 근데 샤이니 안녕. 아니 너가 댓글 따로 보는 그 핸드폰으로 댓글 다 따로 봐봐. 이게 우리 멀어서 안 보이니까. 나도 댓글이 안 보이니까 나도 내 걸 보면서 할게. 형 걸 좀 보면서 해봐.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너 핸드폰 아까 집에 두고 왔던데? 엉덩이에. 근데 나 계정이 이거 같은 계정인데 볼 수 있어 댓글? 볼 수 있을걸? 그냥 도는 것만 봐진다. 시청은 되잖아. 나 봐줘. 안녕. 어드러블. 키 오빠의 머리 너무 좋아요. 땡큐. 민호 어디 있어? 민호 먼저 가 있어. 맞아. 민호 먼저 가 있어. 민호 형이 제일 먼저 오늘 첫 씬을 찍어야 돼가지고. 민호 저기 결혼식 씬 있어가지고. 아미고처럼. Cold eyes, baby. 야 그거 소리 꺼야 돼. 이거 계속 울려가지고. 나 이거 소리 꺼야 돼. 태민이 머리 초딩 때 같다. 너무해. 젊어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기범아 커피 PPL이야? 우리 서로 다른 PPL이야? 우리 서로 다른 PPL. 서로 달라. 이렇게 취향이 달라. 나 체리 스무디 먹고 있어. 저는 여러분 그거예요. 저 콜라. 난 콜라 겐. 여기 이거 체리 스무디 시키면 이거 체리도 준다? 대박이지? 체리 온 탑. 와우. 바이 비욘세. 우와. 체리빵. Come on, baby. 나 머리 엄청 밝아 보인다 화면에서. Cherry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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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노란색으로 나와 지금. Ooh, come on, baby. 오늘 다 나왔지. Cherry on top of my smoothie. 오늘 이거 첫 끼시라면서요. 네. 어떻게 이렇게 공복에도 컨디션이 쫙쫙 이렇게 잘 붙네요. 그래서 저는 미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거 시켜 먹었어요. 장어. 찜하부시. 진짜? 네,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보쌈이랑 같이 먹었어요. 기운용? 네, 기운용. 그래서 중요하지, 지금 기운이. 좀 끌어쓰려고 힘을. 오니 형 뭐 먹었어요? 닭가슴살 먹었죠. 오, 단백질. 그것만 먹었어요? 닭가슴살이랑 밥 조금 먹었어요. 오, 탄수화물과 단백질 적절하군요. 아주 좋은 식단이죠. 적절하군요. 그 야채도 많이 드세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화 안 돼. 오늘은 댓글에 집중해요. 민호 형은 먼저 갔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나 눈썹이 사라져 자꾸. 눈썹? 아니야 지금 발가락 그래. 나만 없어.
같아. 자꾸 신경 쓰여. 그거 같아. 눈썹 탈색한 사람. 오늘 원래 금발할 때 나도 탈색하잖아. 저는 메이크업 안 하면 못 나가. 저는 근데 메이크업 안 하잖아요. 바로 탈색한 메이크업 사람. 메이크업 안 하면 진짜 못 나가. 뭐야, 자연광 밑에 있으니까 뱀파이어 같아. 내가 너무 여기가 딱 지금 해가 직격탄으로 맞아가지고 여기 있어요. 맞네. 나는 나도 손이 하얗네. 딱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요. 아무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좀 있으면 그거 기사 나온 거 봤어요? 31일 날 라이브 하는 거 저기. 나 봤어. 저기 우리 그거 옷 입은 거 네 명 단체 사진 올라왔는데 네. 그거 제가 바로 인스타에 다시 올렸어요. 오! 빠르군. 아무튼 아 사실 저 그리고 요새 게임에 빠졌어요. 어떤 게임? 얘기 되나? 상관없지 뭐. 저 폴가이즈라고. 그게 뭐야? 그 사람 이게 출발 드림팀 귀여운 버전 게임이에요. 약간 아 그 막 사람 밀어내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포가이즈 어이없는 저거 막 이렇게 달려다니는 거 GUIZE. 그 진짜 멤버들하고 다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웃기긴 하던데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빨리 죽어. 자꾸. 1등을 해야지. 아, 그거 1등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어. 60명 정도에서 시작하거든요, 동시에. 나는 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설국열차 드라마 시즌2를 개봉했다예요. 와우, 난 드디어 킹덤을 다 봤는데. 나는 어제 잤어. 어제 뭐 했어요? 그냥 잠만 잤어요? 나 어제 진짜 잠만 잤어. 와. Snow Piercer 봤어. Snow Piercer. Snow Piercer. 응. Will Forrest got back. What is mean Snow Piercer? 설국열차. 와우. 와. 직역하면 설국열차는 아닐 걸? Snow Train. Snow Train 그거. 설국. 진님 피어서가 뭐죠? 뚫는다. 아, 눈 뚫는다는 거구나. 아, 그래서 피어싱인가? 그렇지. 그것도 몰랐어요. 에이, 너무 하시는구만. 야, 원래 이렇게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다 아는 척 하면 안 돼. 아,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네. 일부러. 머리털, 태민이 머리털 다 끊긴다? 잡아당기면? 약간 그 자꾸 저한테 그 멤버들이 누구 닮았다고 누구 닮았다고 자꾸 그래요. 막, 몰라 막 이것저것 있었는데 그 예전 분들 근데 누가 나한테 그래서 유이왕 같다고. 유이왕? 아 머리가 유이왕 아니야? 네가 스타일링을 안 하면 더 그래 보여. 근데 스타일링 하면 또 달라요. 스타일링 하면 또 안 또 달라. 아 근데 진짜 밝아 보인다. 밝아 보이지 형님? 밝아졌나? 내 옷 닌텐도 스위치 같아. 너 누구야? 내 옷 닌텐도 스위치 같아. 아 왜? 그러네. 하이에서 귀여워. 유이왕이래. 그 카드로 싸우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와 벌써 9만이다. 이제 좀 있으면 10만. 자 1분에 만 명씩 보고 있어. 야, 네가 맨날 어도러블 하니까 맨날 맥락 없이 맨날 어도러블만 쓰잖아. 그거 어떻게 읽어줘? Yes, you guys, good job. 어도러블. 어도러워. 어도러워. 다들 몸이 지금 우리 멤버들이 아픈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그 근무가 또 보통 근무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촬영도 살짝 미끄럽기도 해가지고 막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저는 골반과 어깨가 파업했어요. 맞아 골반이 정말 네 지금 골반이 파업했어요. 지금 저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지금 보이콧했어요 저를. 너무 힘들어서. 그 온이 형이 너무 귀엽던 게 연습실에서 티를 입고 있는데 그 티를 보고 키형이 엄청 터진 거예요. 근데 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I can feel my legs 이렇게 써져 있는 I can't feel my legs. 그 진짜 웃겼어.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군대 있을 때도 춤출 일이 좀 있었잖아 그래도. 네. 근데 온영은 춤출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이렇게 다시 연습을 한다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티셔츠 뒤 막 이렇게 고군분투 하는데 티셔츠 뒤에 I can't feel my legs 이렇게 있어. 근데 사실 그 전에 형이 한마디 했었어요. 막 형! 형 자꾸 상체만 생각하고 추는데 다리도 조금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맞아. 그리고 이따가 티를 본 I can't feel my legs 였어. 딱 그날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나랑 태민이가 얼마나 쪽집게 과외를 해줬는데 그죠? 맞아 진짜 정확한 동작을 가르쳐준다고 키는 그렇게 하고 있고 태민이는 각이 이렇게 살아야 멋있다고 얘기를 해줄 때 나는 동작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각을 자꾸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어이게 맞아 근데 그게 있어 오이 형이 힘을 온몸에 주고 힘을 주고 춘다고 백백백 주고 춘다고 해서 키 형이 힘을 빼라고 했는데 힘을 빼니까 소원에도 힘이 없어져가지고 힘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태권도 같은 거야. 이렇게 서서히 가다가 마지막에 빡 해주는 그건데 계속 빡 이렇게 하면 0에서 10까지 갈 때 10에서 10까지 가는 느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오랜만에 해봤어요 그때. 했답니다.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 하늘도 파랗고 형 태양이 저기 해가 형한테 갔다 지금은. 나 지금 그러네. 눈 뜨고 있는 게 기적일 수준이야. 기적이? 와우. 여러분 좀 맛있다. 식사했겠지.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야? 왠지 일요일 같아. Wednesday is Tammy's day. Why Wednesday is your day? Because every day is Tevin's day. 어. Recently, guys, do you know four guys? This is very funny game, and then very cutie. And very, very colorful. So, you guys, you have time, you must do. 야, 문법은 진짜 여기저기 안 맞는데 직역하면 다 한국말로 나올 것 같아. 직역하면 정말 네가 한국말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을 즐기셔야 돼. 1년 뒤에 내가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태민이가 그랬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싶다. 마치 어린 뭔가 새끼 강아지나 고양이 키울 때 그 모습을 간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순식간이라요. 나도 네가 일본어가 늘면 약간 서운해질 줄 알았다. 그 어리바리한 모습이 없어질까봐. 근데 중요한 건 일본어의 악센트지. 레벨이 아니더라고. 억센트야. 못 집는 데는 계속 못 집어 얘가. 아, 저는 인터넷 그 뭐라 그래 그걸 못 바꾸고 있어요. 억양을. 근데 한국말 억양도 제가 모니터 보면 제 억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네 억양이 있어. 그 약간 씹어서 발음한다고 해야 되나? 포인트를 주고 빼야 되는 데가 있는데 약간 말로선 태민이가 백백백 가는 느낌이야. 맞아. 아니, 네가 접속사가 너무 많아 말아서 그래. 맞아. Because 설레네. 말을 계속 이어가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것도 있고 원래 복구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복구와 약간 나 이렇게 가 설레네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버릇이에요. 약간 이런 나만의 액센트가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일본어 잘하는 거. 스컹크래 미치겠다. 조심해요. 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꾸 그럴 방구 껴버릴 거야. 와우 정말 노래별 별명을 다 듣네. 오늘 태민이 스컹크냐. 옷까지 또 이런 거 입어가지고 안 되겠다. 나네. 아 진짜 웃겨. 아 스컹크래. 스컹크 대박이다. 스컹크룩이 이제 스컹크야. 스컹크라는 그 동물을 되게 오랜만에 들어봐요. 그러게. 아직 있나? 있지 뭐. 없을 리가 뭐. 아 근데 요새 동물들 다 이제 많이 없어지니까. 맞아. 이거 그래도 되게 우리가 드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좀 낫죠. 저번에 우리가 하면서 팔 아팠잖아. 각이 좀 잘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 그때 진짜 들면서 하면 다 같이 나오기도 어렵고. 맞아요. 잠깐만요. 지금 터널 지나고 있어요. 네, 지금 터널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 그때 멀미 체험이 어때? 어, 우리가 멀미 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멀미. 근데 그럴 수 있지, 충분히. 나 댓글 보고 있어. 에브리원 이즈 브레이킹 아웃. 어, this is a very emotional moment for me. 저기 네가 좀 읽어줘. 나 이거 너무 멀어서 이렇게 안 보면 안 보여. 아, 이걸로요? 어. 나 지금 메모장에서 영어 보고 있었는데 쓸 단어 있나? 보면서 귀 밑에 붙였지롱. 진짜? 보면서 귀 밑에 붙여. 덥다. 이제 날씨가 진짜 봄이야 거의. 지금 해들어서 그래. 시간대도 그렇고. 맞아. 우와, 칸쿤. I'm skunk. I just had to let go of myself. That always spoke to me. 어? 코를 왜 저러고 있었어? 몰라. 아니 난 지금 뭐 하나 읽으려고 그러면 자꾸 올라와가지고. 진기 눈 안 보시니? 야, 조금 눈 조금 눈 이렇게 하면 영감 얼굴 다 타겠네.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야 형, 이거 해도 돼. 다 어차피 꽤 밝게 나와. 그러네. 지금 앞차에 저 햇빛이 나한테 반사돼가지고. 맞아. 반사판이 얼굴 앞에 태양처럼 나오고 있어. 반사판이 자꾸 바뀌어. 반사판을 누가 대주고 있어. 막 반사판이 현대차였다가 외제차였다가 왔다 갔다 기아였다가. 아이고야. 진기 잘 생겼다. Timing come to bubble. He's on live. Cannot go to bubble. 또 스포 해달라고? 우리 스포 진짜 많이 했는데. 우리도 아니야 심지어. 이태민이 많이 했지. 그지. 그걸 보고 아, 이 정도는 하면 되겠다 싶어서 내가 또 했지. 어, 근데 사실 요새는 우리가 막 사랑하고 이런 것 정도는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돈을 모으고 스케줄표를 딱 팬 여러분도 짜야죠. 다들 본인만의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나오면 곤란하다고. 다들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다 맞춰주죠? 갑자기가 어딨어. 갑자기가 어딨어. 옛날에 우리 데뷔할 때만 해도 갑자기 나왔잖아요. 눈 오는 걸. 아, 그럼 그렇지. 맞아. 진짜 갑툭튀 정말 그때 당시에 진짜 꽁꽁 숨겨놨었는데. 응, 그걸 빠져가지고 맨날 어디 행사 가고 이러면은 머리 막 두건 쓰고 모자 쓰고 나중에 컴백할 때 그지? 별의 별걸 다 했는데 막. 사실 요새는 이제 평상시에 머리도 다 많이 바꾸고 활동하다가도 자주 바꾸니까 막 기본 젊어 보여. 젊어 보여는 뭐예요? 나 젊어. 서른 알하면 어리지 왜? 이제 시작해야지. 내 나이가 어땠어? 앨범 내기 딱 좋은 날인데. 근데 저 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 자우린 이 노래요? 아니요. 자우린 선배님의 25, 21. 아, 그거 좋아. 근데 요새는 이제 20살이 30살 같으니까 35, 31로 계산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아, 참. 아무튼 그래요. 그들 너무 좋은데. 바람에 날려 꽃이. 5년이 지금 35인가? 나 지금 35. 무슨 35이야? 35, 31. 올해 딱 35 됐죠. 형 33. 전 29. 저는 21이에요. 1살. 전 21살이랍니다. 저는 01년생이에요. 기적의 논리. 저는 01년생입니다. 저 7살 때 데뷔했거든요. 저희 댄서분들 중에서 2000년생 진짜 있잖아요. 2000년생 있어. 맞아, 2000년생. 있어. 2000년생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 오, 진짜 놀랍다. 충격적. 나 2000년생 때 2000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나도 2000년도에
그때 당시 형 초등학교 한 2, 3학년 그치? 응 말인데 에이? 에이 나도 공공인디 공공 있을 수 있지 그치, 있을 공공. 수 있는데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공공이 꼈다는 게 우리 저거라서 그치 그럼 군대 다시 가냐? 나이가 이제 갈 때여서 네 제가 01이어가지고 다시 가야 돼요 또 가! 네 또 가요 그 별그대 김수현 형 같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계속 가 계속 가야지 계속 가 아, 난 02야 애들아 나 05야? 넌 참 예의가 없구나 02 02면은 이제 20세 된 건가? 그죠? 05도 있네 어? 02년생이 이번 수능이 몇 년생이 본 거지? 03년생 03 03인가 03인가? 근데 뭐 수능은 나이 상관없이 보니까 뭐야 반모가 뭐야? 반모? 반모가 뭐야? 반말 모드? 아 반말 모드? 원래 나 반말 모드 하는데 올해가 03들이 많이 본 수능이래 진기, what are you watching? He's watching V-Live 나 이거 댓글 보고 있어요 He's checking comments 뭐야 이게 더 어두워지는 이상한 이 원리는 뭐야? 뭐가 낫냐고 물어보자 이게 나아요? This is good or this is more better? 이거 Which one is good? 이게 더 어두워졌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해가 없어서 그래 여기 아파트들이 다 막고 있어가지고 해가 없어 들어올 때 열자 그냥 형 들어왔네 이게 어 그러게 또 들어왔네 아 이게 들어오다 말다 해 들어오다 말다 한다 해 안 되겠다 닫는 게 낫대 아니 아니야 질 수 없어 질 수 없다고? 아니 그냥 too bright래 이게? 아 이렇게 아, 이거 too bright래 이러면 그래도 알아서 잡잖아 이러면 이... 무서워요 뮤지컬 갖고 좋은데요? White Balance 아 다다라가 많다 이게 난갑다 이게 또 우리가 보는 거랑 아마 진짜로 그 송출이돼서 보는 걸 다를 거야 자체 발광 태민이한테 오빠라고 한 스텝 때문에 충격받았다고? 요즘엔 태민이 다 오빠인데 어딜 가든지 그치 어? 이제서야 겪고 있는 거 아니야? 옆집 오빠랍니다 맞아 나도 어느 순간 스태프들이 이제 오빠 이렇게 할 때 충격받은 적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 옛날에 샵에서 이제 나 온영이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The skunk is adorable Skunk is adorable Skunk Skunk Can you give a spoiler? Oh 어 이걸 줄 아네? Yo Today is music video shooting day We are going or heading to Today we are dancing a lot we're gonna dance a lot yeah. yes we're gonna dance a lot so good wait a second so for the time being we can keep in touch but 뭘 보고 있는 거야? while I'm here I'm trying to get involved with the locals no fans Mom, You're... where is my socks? It's under the desk. ding, ding. Listen and repeat. Maybe I shouldn't have said that. 뭐가? 아이. 그 니오 초평화 이거랑 뭐가 달라? 그치. 有可是我只有一张. 아, we are prepping for new album. Preparing. Yes. Preparing. 아, prepare for. Prepping? 아, 아무튼 So, 몇 번째 앨범이지 우리?
7th 앨범 7th, right? 7th 7th 앨범 We have We do best 탱글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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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f you look amazing. Thank you. Thank you. That means English king. 우리 그거 스포 할까? 괜찮지 않을까? 다 알지 않을까? 그거는? 근데 하긴 저희 개인 티저 나와요. 다 알고 있겠지만 원래 그, 근데 티징을 개인으로 맞아, 하잖아. 그치? 맞아. 그러네. 근데 그게 조금 힘이 좀 실리는 느낌이지 않아요? 저희 아직 안 나와서 저는 아직 촬영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정규냐고 물어보는데? I don't know. 얘기 안 했나? 근데 정규겠지 뭐. 나도 잘 모르지만. 오랜만에 나오는데 미니는 아쉬우니까. 그럴 건 그냥 얘기해. 뭐하러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해. 아마 저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회사한테 얘기한 적 없다고 얘기해야 돼서. 저는 얘기한 적 없어요. 이 팀은 몰라. 요즘에 그냥 막 나가고 있어. 이제 증거 자료가 해적기관이었다. 이 팀은 몰라. 그 타 기획사에 뿌락치러 왔어, 이 태민이. 아주 다 스포하려고. 저희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진기 뭐야? 진기 부르는 거 있냐? 테미널 진 오! 뭐 됐다 천만 하트 Any TMI guys? 아 저 머리 살짝 어둡죠? 저 살짝 염색했어요. 네, 눈으로 보면 이거보다는 밝은데, 그지? 응. 지금 저기 빛 때문에 그래. 빛 근데 때문에. 눈으로 저번에 라이브 했을 때 노란색이었었어 갖고. 아 그랬나? 그때 색깔이 빠져가지고, 근데 아, 또 아, 아, 아. 머리 많이 감으면 그렇게 될 걸요, 아마. 맞아, 금방 또 그렇게 될 거예요. 하트 천만 넘었답니다. 고마워요. 아. 목이 고기, 얼굴 목을 빼고 있으니까 목 뒤가 아팠어. 목 뒤가. Are you okay? Killing me. Mr. Nam drive well today. No no no. Mr. Nam isn't driving now. Mr. Nam is 선배. 선배. Mr. Nam left us. left us again. Again, killing point. He's gone. 핸드폰 배경화면 나 그냥 기본에 있는 걸로 하는데 내 거 보여줄 수 없다 지금 내 거 하고 있어가지고. 나 핸드폰 배경화면 보여줄까? 나 꽃 사진 있니? 네. 배경화면 나도 꽃인데 이거 보이나? 기본이야 근데 그거? 응 기본. 나는 저번에 내 사진이었는데 바꿨네. 나는 이 꽃인데 엄마가 보내준 꽃. 꽃 사진 두고 내가 가까이 보여줄게. 드루아로 이게 들판에 있는 꽃 사진 되게 잘 찍었다. 되게 원래 있는 사진 같아 배경화면. 봐봐 나 원래 있는 사진 아니고 형이 찍은 거야? 아니 엄마가 보내준. 아 엄마가 찍어서 보내주셨대. 아 진짜? 우와 그러네. 근데 꽃잎에 미세먼지 안 젖는데? 봐봐 다시. 뭔 소리야. 아니야 정말로 초록잎에. 그건 숙명이야 이제 피할 수 없어. 오빠 형 초록색 잎에 미세먼지 앉아있잖아. 인정하고 살아야 돼. 비 오고 온 다음에 마르면 이렇게 돼. 어 충격적. 태민이 머리 예쁘대. 아, 부모님 감성 아니냐. 우리 엄마도 어디 가면 그렇게 이렇게 안내판 같은 거에 손을 올리고 찍는다. 우리 엄마는 자꾸 나 집에 오랜만에 돌아오면 꽃이 이렇게 꽃냄새가 나 집에서. 집이? 어 그리고 엄마가 왔다 가서 꽃을 사다 놓고 가 있어. 꽃 한 번씩 사다 드려. 꽃? 근데 꽃? 응. 응 꽃을 사온 적이 없어. 그럼 진짜. 태민이 연기 봤어요? 뭔 소리지? 무슨 연기? 아 스케치북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야
야, 뭐 얘기하려고 했지? 백희 서로 솔로곡 바꿔서 부르는 거 해보라고? 그래, 재밌겠다. 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난 키형 이미진 진짜 좋아해. Just imagine 혜진 씨? 전 오니 형이 그거 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미디움 템포 R&B 같은 거. 궤도는? 그것도 신선하겠다. 저도 아. 형의 크리미널이 제일 궁금하긴 해, 그렇게 지. 과도로. 형, 그거 있잖아요. 오니 씨 보트 같은 거. I'm on a boat 이런 거. 흘러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맞아. 꺼지지 않게. 이거 탱구 노래잖아. 태연 누나 노래 만약에 여기서 많이 듣고 있어요. 노래 너무 좋아. 명곡 진짜 명곡이더라 가사. 하야. 갑자기 EDM. 갑자기 옛날 만약에 꽂혔어. 어, 그리고 그것도 좋아. 그 둔둔둔 그 전사의 후예가 그 힙합 그 뭔가 베이스로 시작한 거. 기범이 펜지 불러갈래. 펜지가 뭐야? 그 제 수록곡 중에 펜지란 곡이 있어요. 팬송 같은 거. 펜지? 팬송이에요, 팬송. 네. 펜지. 펜지. 집펜지. 너는 펜지. 편지를 잘못 써서 펜지로 나갔는데 곡 제목이 되었네. 이 노래는 펜지. 바로 작곡해버리시네. 네. 역시 제가 너무 바빠서 네. 네, 펜지는 제가 체크해보지 못했네요.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키의 자작곡 펜지. 펜지 그 펜지 꽃이 근데 그게 웃긴 게 꽃이 펜지라는 꽃이 있는데 어. 그게 꽃말이 뭐 나를 사랑해주세요고 그 탄생화가 5월 25일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펜지로 한 거예요. 국내 수입되는 꽃이에요? 네. 펜지 그 보라색 그래서 꽃이잖아. 그거 저희 집에도 씨앗 좀 드릴까요? 네. 그 팬분들한테 막 선물로 주고 그랬었어요. 아 정말? 네. 뿌리면 그 뿌리면 나나 하게? 그 학교 운동장에다 많이 뿌려놓으면 묵상하다 걸려 넘어질 일이냐. 이제 씨앗 나눔이. 밤에 옷이요? 이거 어디 꺼고 헐. 헐. 아이디가 김기범 내려온다야. 몰라. 내려온다. 저 어디서 받은 건데 MCC가 뭐야? 어디서 받았어요? 뮤직비디오는 무조건 편하게 입고 가야 돼. 언제까지 맞아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 트레이닝복 입었다. 바깥쪽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서울 외곽에서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가야 돼. 맞아요. 그리고 가면 난방이 잘 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 스튜디오가 워낙 커가지고. 맞아요. 뒷머리 붙임머리요? 이거 붙임머리 샵에서. 기범아 어제 몇 시에 잤어? 어제? 어제 2시인가? 다 붙였어 여기까지.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어요? 약간 이럴까 아수라백작 같은데? 오늘 다들 몇 시에 일어났어요? 나 며칠 걸 몰아자갖고 저 10시요. 어, 오늘 10시? 한... 빨리 일어났네? 12시 빨리 가까이? 애들이랑 조금 놀다가 근데 하품 또 나오는 거 이거 실화야? 지금 햇빛 때문에 그래. 맞아. 그래서 근데... 그런가? 또 가면 잠 깰걸? 꿈 아니면 피곤 아니면 배고픈? 왜 뭐? 그 세 개 중에 뭐 때문에 못 잤냐고? 아 요즘에? 아 오니 형 못 잤다고. 괜히 그 희한하게 엄청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더라고. 맞아. 형 그리고 나서 대기실에서 그렇게 자더라. 어, 그 큰 그 소파에서 혼자 들어눕고 그냥 냅다 자버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수면 패턴이 이상해져서 그러니까 수면 패턴이 나봐. 근데 나도 못 잘 때는 생 걱정 반 배고픈 거 반 약간 또 뭐 있지? 근데 뭔가 그냥 자기 아쉬운 거 반 그런 게 진짜 있긴 해요. 잠 잘 못 자고 해도 꼭 잘 자는 데가 있어. 한번 꽂히면 비행기는 꼭 저는 되게 잘 자고 와
맞아, 우리는 다 그리고 비행기 아니면, 타자마자 자서 난 비행기, 나는 잠을 많이 잔 날도 비행기 타면 그냥 잠이 와요. 그러면서 자. 그래, 나는 8시간 이상 잘 못 자가지고 진짜 많이 자도. 그래서 난 계산하고 자고 한 10시쯤 일어나려고 2시에 딱 자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2시에 누워서 한 2시 반에 자면 된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하게 잤다. 나도 근데 비슷하게 자서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오늘 좀 늦게 출발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진짜 그런 거 생겼어요. 어릴 때, 지금도 물론 어리지만 진짜 12시간 자는 게 됐거든요. 막 10시간 자고. 근데 전 8시간 이상 잠을 못 자요. 요즘에? 진짜 억지로 자려도 못 자겠더라고. 이게 회복이 옛날에는 이제 기능으로 확확 잠으로 팍팍 했는데 회복도 나눠서 해야 돼. 한 번에 안 돼. 그리고 저 그날 그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 찍고 돌아가서 집에 딱 들어가서 메이크업 지웠잖아요. 와, 얼굴에 알러지 장난 아니었어요, 저. 근데 완전 진짜 말았어. 나 진짜 여기 이렇게 얼굴 싹 다 그 사진 찍어 놓으려다 말았어. 난 코 속에 먼지. 나 정말 나 알러지가 장난 아니었어. 시커먼 게 막 흥큼씩 나오더라. 씻으면서 흥 했는데, 와, 와. 진짜. 와. 와. It was disaster. 냥냥냥냥. 이제 거의 다 왔나 보다. 우리 슬슬. Peter, when you 저번에 그니까 저번에 네. 원유 씨 브이라이브 저 봤거든요. 네. 그 연습실에서 이제 혼자 연습하러 왔다가 춤 연습으로 하러 오셔서 노래 연습으로 끝난 그 브이라이브. 그러니까 그때 인마이 이름도 부르시고 별 노래를 다 불렀네 그때. 그러니까요. 형 1시간 10분 연습하다 갔다는데 1시간 브이라이브 했다며? 그래도 한번 했어. Keep on bro, your hair is just so cool. Thank you. 징기, I love you. Key, I love you. 징기, adorable. No, adorable is me. me. 질투쟁이 같다 이러니까. No, everyone's adorable. 방구석 콘서트. 우리도 이렇게 갈 때 사실 딱 셋이서 바로 그냥 즉흥으로 아카펠라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런 느낌으로. 서. But bring the boys. But bring the boys.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은근히 우리가 서로 각자 개인 시간 때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생각보다. 궁금해. 다들 뭐 할까? 저는 혼자 있을 때도 가끔 그 생각해요. 지금 멤버들은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하는데. 아무튼. 토치야,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해? 됐네, 바로 없어졌네. 됐다. Everyone, bye. See ya. 안녕. 또 만나요. 만나요. 어째 끊어 이거 이거 있구나. 안녕. 안녕.